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메인큐입니다. 예. 제가 왜이 프로그램 강좌를 만들기 시작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군요. 예. 어쨌든, 예. 먼저 클래스부터 만들어야겠죠? 매니지 뷰 만들어주겠습니다. 슈퍼 클래스. 슈퍼 클래스. 예? 스트럭처. 잠깐요. 슈퍼 클래스. 브라우즈 JFrame 예, 만들어 주시고 public void main 만들어 주시고 constructor SharePoint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당연히 constructor 생성도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제가 좀 템플릿을 만들어 둔게 있는데 GUI 세팅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set size 세팅해보면 set size로 갈까요? 잠시만요. 네, set size로 가겠습니다. set size 1600, 900. 그 다음에 화면 중앙에 오고 싶습니다. 이거를 구글에다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텐데 저는 이거를 그걸 만들었거든요. 잠시만요. 어떤 거냐면은 스니펫에다가 저장을 해뒀습니다.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자 화면을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내 윈도우 화면 예,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뭐 API니까요. 그냥 설명은 뭐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프레임 사이즈는 이 프로그램 사이즈고 윈도우 사이즈는 이제 모니터 지금 해상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니터 빼기 프레임 나누기 2 해가지고 딱 중앙에다가 맞춰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이미지들을 다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공유에 들어가지고 여기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V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 클래스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클래스 해가지고 잠시만요. CUC 클래스 마이 널 텐테이 널 여기다가 이제 한번 만들어 줘가지고 요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가지고 이미지는 GUI 2키 스프레이팅 여기다가 이미지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메인 큐드 백 이거거든요. 예, 넣어주신 다음에 페인트 해가지고 지점 드로우 이미지 이미지 00 디스. 이건 그냥 API 같은 개념으로 원래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패널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메인 배경 화면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패널 J 패널 접근하죠. J 패널은 My 패널 You My 패널 해주셔가지고 ADD My 패널 Border Layout Center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메인에다가 New Manage View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떴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다가 이쪽 왼쪽에는 시계도 들어가야겠고요. 그다음에 아직 심심하니까 뭔가 액션도 주고 싶고 이 안에다 이렇게 화면도 주고 싶습니다.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다가 테스트, 이건 테스트, 클라이언트. 네,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테스트인데 GUI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좌석 시트 테스트 GUI 가지고 J프레임을 해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프레임 GUI 세팅해 주시고 다음에 자 여기다가 똑같이 클래스 이렇게 자주 쓸 수 있는 내용은 그 스니펫에다가 그냥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GUI 그리고 자바 GUI customize new UI 템 그리고 새로운 내부 클래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자까지 적어주면 좋겠죠? 여기다가 변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수를 default value는 my panel이고요. name은 name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음부터 이거 생성할 때 내부 변수를 입력해주게 됩니다. 자, 셀 사이즈는 400이고 400. 왜? 똑같이 아까 했던 바와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고요. 생성자 생성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는 UI toolkit create 이미지 여기서 뭐였죠? 좌석을 제가 설정 안 해놨었네요. 예, 잠시만요. 제가 좌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석이 있는데 좌석이 게임 오프. 예. 게임 오프로 가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체크 이렇게 새기면 되겠죠. 복사를 해가지고 위지스 제가 여기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석에서 2개, 3개 복사해서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줍니다. 좌석 가장 기본에 있던 좌석은 게임 오프죠. 게임 오프.png입니다. png. 그 다음에 paint.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이미지 해주시고 99네 99. 예. 99 디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가지고 한번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new my panel 보더레 좀 센터 메인에다가 적어줘야겠죠. new test 중에 들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좌석을 하기 전에 이거는 시계 이미지부터 할까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드네요.